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포렌식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들 그것들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한 대학교에서 이 메모리 포렌식이나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 그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 자료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언급하는 그런 책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메모리 포렌식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포렌식 부분이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침해 사고 대응 분석, 예, 침해 사고 분석 쪽이죠. 대응 분석 쪽인데 누군가가 이제 요 시스템에 침해를 발생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휘발성 정보, 이게 우리가 이제 날아가는 정보들이죠. 램에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휘발성 정보들을 그 즉시 메모리라는 공간들을 덤프를 떠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휘발성처럼 이렇게 계속 영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지. 메모리 분석, 포렌식 분석이죠. 그래서 한참 저희 국내에서도 이렇게 메모리 포렌식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스터디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메모리라는 공간이 개인 PC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8기가, 막 16기가, 제 노트북 같은 경우도 24기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덤프 뜨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데 많이 힘들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도, 실제 이제 회사에서 실무에서 이런 분석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비나 그런 것들, 이제 유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메모리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이유는 어떤 날아가는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혹시나 악성 코드가 걸렸을 때 그런 악성 코드를 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범죄에서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그 메모리 정보 안에서 이제 가져오는 그런 그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악성 코드 분석을 공부하실 때도 이런 메모리 분석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떤 패킹이 되었을 때 그런 패킹이 된 어떤 정보들, 샘플들이 어떤 시스템에 동작하는 동안에 그 메모리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정보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패킹된 정보가 이제 언패킹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사항들이나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뽑아낼 때, 특히 이런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걸할 때도 이 메모리 포렌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때이 메모리 포렌식들을 좀 참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모이킹 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메모리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메모리 포렌식 분석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해킹이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세울 때도 이 메모리 포렌식 안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 우리가 SNS에 로그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포털 정보에 로그인을 했다거나 요랬을 때도 이런 그 안에 메모리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솔루션이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요즘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금융 정보 같은 건 어떤 결제 정보들이 또 메모리 안에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진단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때 이제 메모리 덤프를 뜨거나 아니면 일부 프로세스 메모리들을 일부 떠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메모리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포렌식이라는 기술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모리 포렌식이라는 것이 어떤 책들을 보면 좋냐? 현재는 이제 메모리 포렌식이라는 책, 되게 유명한 책이죠. Art of Forensic. The Art of Memory Forensic이라는 책을 번역한 것인데 국내에서 번역본 중에서는 이제 메모리 포렌식 번역본 중에서 거의 요게 거의 이제 바이블처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안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볼라틸리티, 우리가 메모리 포렌식을 할때
볼라틸리티라는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유료 도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실무에서는 현재는 유료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장비들이죠. 어떤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무료 도구에서는 우리가 볼라틸리티를 사용하는데, 요 버전이나 그런 것들이 예전 버전이어가지고 조금은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볼라틸리티 쪽을 사용하기 전에 윈도우즈의 어떤 구조들이나 기능들이나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한 샘플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바이블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두고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1000페이지가 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절건을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바이블처럼 여러분들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절판이 되면은 사실 나중에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좋은 책을 있으면 미리 이렇게 좀 많이 사놔요. 예, 사놓습니다. 절판이 되기 전에 이제 다 사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두고두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애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제들 페이지도 예전에 한번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 볼라틸리티, 아까 메모리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볼라틸리티 메모리 샘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GitHub에 이렇게 메모리 샘플들이 이제 올라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아터 오브 메모리 프렌즈 이미지스라고 가지고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메모리 샘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메모리 샘플이란 것은 데이터가 이제 크죠. 메모리를 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덩치가 좀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포렌식 챌린지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게 악성 코드가 감염된 그런 샘플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 아터 오브 메모리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범죄 수사 그보다는 이제 악성 코드 감염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분석하는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악성 코드하고 좀 관련된 거나 챌린지 문제, 이런 것들 챌린지 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볼라틸리티도 정기적으로 플러그인 그 콘테스트를 해요. 그것도 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챌린지나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참 이제 2013년도에서 2016년도 그 사이, 그때 이제 한참적으로 이제 챌린지 메모리 포렌식도 있고 국내 대회에서도 메모리 포렌식 챌린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명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 샘플도 혹시 나중에 또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받으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싱 윈도우 책이라는 건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이게 윈도우즈, 이게 리버싱이라고 해가지고 윈도우즈의 뭐 어셈블리어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시키는 건 아니고, 이게 안에서 어셈블리를 많이 소개시키진 않고요. 말 그대로 윈도우즈의 어떤 실행 구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건데, 요 저자님이 요 안에서 이제 볼라틸리티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전에 알아야 할 그런 윈도우즈의 시작부터 이렇게 이게 부팅이죠. 부팅 과정부터의 그런 윈도우 구조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번역책들을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것들은 저도 이제 요걸로 채워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쉬운 것이 절판이 됐습니다. 책이 굉장히 좋은데 나온 지도 꽤 오래됐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도서관이나 그런 데 있으면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시스템 운영하는데도 요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라틸리티에 관련된 거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것들을 대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